선생님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되시는데요. 소감을 네.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것도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되는데요.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 무대에 이렇게 후보에 오른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이 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우리 포춘쿠키, 골든포춘쿠키에서 우리 원영씨, 세현씨, 민주씨가 좋은 말들을 뽑아주셨거든요. 혹시 멤버들하고 공유를 하셨나요? 얘기하셨나요? 네, 얘기하셨나요? 네, 뽑은 조급해하지 말라 이런 걸 공유를 했습니다. 네, 자 아마 우리 이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우리 아이즈원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말 그대로 2019년도 활짝활짝 빛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출근길 같이 하셨죠? 자, 아이즈원의 출근길 저희가 팔로우 카메라를 했는데 자 거기서 오늘 레드카펫에 올라오시면 어떤 뭐 예쁜 포즈를 취해주시겠다라고 얘기만 하시고 떡밥을 훅 던져놓으시고 안 보여주셨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마이크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분들이 굉장히 또, 굉장히 열의가 많으셔가지고,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새 보셨죠? 자,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멋지게, 자, 오늘의 저희가 12가지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즈원 레인저로 변신해봤습니다. 오, 굉장한 의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파워레인저가 5명인가요? 제가 갑자기 인원수가 헷갈리는데. 12명. 아, 그러니까 아이즈원 레인저 12분이시고 네. 파워레인저가 5명. 네. 뭐 어쨌든 어쨌든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12명이 이렇게 파워를 가득 실어서 여러분께 기운을 보내드렸으니까 아이즈원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2019년도 아주 반짝반짝 힘차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진 포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멋진 무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이즈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골든디스크 본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